안녕하십니까. 중년 대리 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2년, 오늘 야당역에서 제가 밀락 가는 코를 잡았네요. 한 30여 분 기다렸습니다. 예, 밀락에 가서 한 바퀴 돌아서 또 오늘의 일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예, 출발합니다. 예, 44km, 45분 걸려서 인정구 밀락지구 도착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두 번째 콜 잡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미아동 가는 콜 잡았네요. 잘 잡았네요. 서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입니다. 19km, 50분 걸려서 SK 두박산 시티 도착했네요. 좀 어려운 곳인데, 아무튼 여기 내려가서 삼양동 쪽으로 가야 되나? 아무튼 내려가서 세 번째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동까지는 내려왔네요. 예, 제가 버스 정류장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같은 단지에서 117동에서 신정동 가는 곳이 있었네요. 다시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같은 단지에서 콜이 울렸네요. 이럴 수도 싶지는 않은데, 단지가 넓으니까 콜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신정동 가면 홈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잡았습니다.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언제 도착했네요. 전화 드리고 신정동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시 30분입니다. 22km 35분 걸려서 목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일산 올라가는 콜 하나 잡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교화 가는 콜 잡았습니다. 콜센터에서 멀다고 뺐습니다. 다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신정동에는 고향으로 올라가는 콜이 없네. 제가 여의도로 이동해서 여의도에서 당산이나 공덕역이나 쪽에서 올라오는 밀산도 올라오는 콜을 잡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700번 버스를 타러 정류장으로 이동합니다. 거리는 한 500m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동패동 홈 쪽으로 가는 문정으로 문정으로 가는 콜을 하나 잡았네요. 이동하겠습니다. 예, 동패동 도착했습니다. 12시 56분입니다. 32km 35분 걸렸네요. 제가 밖으로 나가서 한 번 더 콜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도 운이 좋아서 신정동에서는 콜이 없었지만, 그래도 화곡동까지 와서
코를 잡고 동패동으로 이동했습니다. 늘 운이 좋으면 좋은데 오늘도 그래도 운이 좋았던 하루였네요. 상을 봐서 다음 골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구를 찾아서 이동했습니다.